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원피스 1094화를 리뷰를 해볼 거고, 1094화의 제목은 과학 방위무신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이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로송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송들이 이렇게 베일에만 쌓여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일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도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활동까지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로송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바. 그렇습니다. 일단은 표지 연재를 먼저 보면 몬스터즈라고 오다 작가님이 원피스 이전에 그렸던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도신 류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신 류마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하네요. 뭐 류마 좀비, 조로, 쿠이나, 코우시로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고 류마와 조로가 메인이잖아. 걔들이 약간 싸우는 폼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시모츠키 가문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류마와 류마가 배웠다고 전해지는 용의 그림자가 있는 배경이 있고 거기에 뭐 여망삼도룡 비룡시극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고 하네요. 이게 조로가 또 신을 잡아낼 때 썼던 최후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류마도 슬슬 풀린다. 공백의 100년이 진짜 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94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모든 파시피스타가 아틀라스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해군을 공격합니다. 아틀라스가 이제 위권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위권 순위도 베가펑크이기 때문에 오로성이 직접 오기 전까지는 얘들이 제일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도 좀 숨어 있었는데 파시피스타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자기도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NDE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본인도 지금 악마의 열매 능력이 뭔지는 모르는데 나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환각을 느끼게 하고 약간 창란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특수한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도대체 무슨 능력일까 보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두 명의 해군 중장과 마주치는데 이 친구들은 또 이번에 새로 등장한 해군 중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은 긴 턱과 긴 코수염을 가진 중장이고 뭐 조개 껍데기가 달린 기다란 몽둥이 같은 거를 휘두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 명은 파란 잔디란 이명을 가진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노리노리 열매의 능력자. 이게 뭐 승마승마 열매인지 무슨 열매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파란 잔디라는 할머니가 올라타기만 하면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 뭐 말에 올라타면 말을 조정하고 파시피스타에 타면 파시피스타를 조정하고. 파시피스타가 위권상으로는 본인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이 친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을 안 듣는 모습. 그래서 파란 잔디가 파시피스타 하나를 훔쳤네요. 그렇게 올라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일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본인가 그래서 좀 패닉에 빠졌을 거야. 대군 중장이 두 명이 나오고 파시피스타까지 왔다 이래서 이제 쌍디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쌍디가 베가펑크와 함께 보니를 구하기 위해서 빠져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쌍디가 와가지고 보니를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스토리로 넘어가서 숫자 5의 심볼과 함께 오망성을 갖고 있는 신비한 원이 에그헤드 한복판에 이제 검은 번개를 일으키며 나타난답니다. 이게 오로성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게 오망성이 그거잖아. 악마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막 갑자기 땅에 하고 별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번개까지 일으키면 나타난다. 설마 얘가 불의 상처 남자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검은 번개는 원피스에서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감이나 뭐 이런 데 뭔가 나오는 건데 강력한 임팩트를 줄 때 검은 번개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군이 발표를 합니다. 세턴성이 섬에 진입을 했다. 오로성이 섬에 진입을 했다. 해군 소장과 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세턴성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 왜 쳐다보면 안 되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이러고 어떤 놈이 쳐다봤나 봐요. 말 안 듣는 놈들이 꼭 있잖아. 그렇습니까? 쳐다봤는데 머리가 폭발했다. 일단은 가설로 첫 번째는 세턴성의 정체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세턴성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특수한 능력 약한 친구들은 진짜 보면 머리가 폭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로성이라는 존재들은 알려져 있는데 걔들의 얼굴이 알려져 있다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만약 얼굴이 가려져 있다라면 해군들조차 오로성의 얼굴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장치를 심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오로성의 팩이라든지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중장급 정도는 되는 애가
쳐다만 봐야만 살 수 있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도베르만 중장은 머리가 안 터지는 게 확인이 되었죠. 세턴과 마주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턴성의 모습은 하반신은 거미의 불꽃 형상을 띠고 있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떠다니는 구름처럼 형상화. 구름이 목도 감싸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구름이 목을 감싼 거 보니까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 능력자인 것 같아요. 뭐 노브루치라든지 카쿠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동물계 열매 각성을 쓰니까 막 구름 같은 게 몸을 감쌌잖아.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코가 좀 넓고 두 개의 뿔이 있으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얼굴이 인간처럼 보인다. 이 말인 즉슨 인수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동물형으로 변하면 얼굴이 그냥 완전 동물이 되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인수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수형의 능력 각성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각성폼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고 악마의 열매 이름도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세턴의 능력이 뭐 도소열매 모델 황소라든지 아니면 소와 관련된 신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했는데 하반신이 거미인 거 보니까 또 다른 요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또 누플릭스에서 제가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으로 지금 예측을 해놨었는데 그게 수정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피 키자루로 좀 사이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턴이 진입한 이후에는 루피와 키자루가 계속하여 싸우고 있고 루피와 키자루 둘 다 약간 헐떡이고 있다. 니카가 가이도우와 싸울 때도 딱히 안 힘들어했는데 키자루와 싸울 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키자루가 이거 진짜 상당한 강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키자루가 근데 이대로 싸우다가는 미션을 완수할 수 없다고 이제 말하고 키자루는 초고속으로 베가펑크를 죽이러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키자루 입장에서는 니카루피를 때려잡는 건 의미가 없죠. 베펑 죽이고 튀는 게 이득이야. 그래서 베펑을 죽이려고 하는데 레이저가 하필이면 조금 빗나갔고 배가 탱크를 맞췄다고 합니다. 배가 펑크가 아니라. 그래서 배가 탱크가 좀 지면으로 떨어져요. 레이저 맞고 박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성의 목소리가 에그헤드 전역에 울립니다. 세턴성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위건부터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턴성이 파시피스타의 위건을 회수해가지고 파시피스타 작동 중지 이러면서 해군들을 그만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그헤드 전역의 강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뭔가가 왔다 하면서 전부 다 멈춰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턴성을 보고 기이한 아우라를 느꼈다고 합니다. 루피, 키자루, 조로, 루치, 쌍디, 징베 중장들이. 그래서 여기서 패기가 너무 강력해서 좀 놀란 건지 아니면 진짜 오로성만의 특수한 기운이 있는 건지 또 그 둘 중에 뭐가 진짜일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근데 루피와 키자루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세턴이 왔다고 키자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자루가 엄청난 속도를 선보이지만 루피가 키자루를 좀 따라잡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키자루가 물어봅니다. 야 이제 니카 그 폼으로는 한계지 않아? 니카로 더 못 싸울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니카는 사기적이긴 한데 지속시간이 너무 짧은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루피가 기어 포스 사용할 때도 항상 쿨타임에 걸려가지고 좀 위기를 맞이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신기술을 또 선보이면서 키자루 얼굴을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무고무 백성건이라는 화이트 스타건 별들의 형상을 약간 소환하는 특수한 공격이라고 하네요. 뭐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카이도우랑 싸울 때도 카이도우 머리에 별이 막 팽팽 도는 연출이 많이 나 그 연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키자루도 이거 안 좋은 걸 하면서 몇 대 더 맞으면 자기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슬슬 키자루도 이제 무언가를 보이겠죠. 키자루도 이제 슬슬 아픈 거야. 요구일 때가 아니야. 이래서 뭐 결국 둘 다 땅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더블 리타이어가 됐고 세턴성은 이 장면을 쳐다봅니다. 루피 대 키자루 싸우고 있으니까 아깨지 세턴도. 그러면서 니카 이러면서 세턴은 니카를 잘 알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카를 보면서 확실히 경계하는 모습. 루피는 땅으로 떨어지고 그 노인폼으로 변하는데 뭐 이거야 루피가 다시 극복을 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피가 초회복을 사용해가지고 젊어지는 모습을 와노쿠니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체력 소진이 좀 많이 됐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하지만 뭐 걱정할 건 없는 게 노인폼이 됐다가 카이도우를 꺾어냈으니까 루피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블 페이지에서 세턴성은 보니 프랑키 쌍디 베가펑크와 대면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턴과 이제 주요 인물들이 진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턴과 보니가 만나니까 보니가 팍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그래서 보니의 기억, 명령을 내렸을 텐데 베가펑크 한 줌의 의식조차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허나 그걸 한다면 쿠마는 약간 이거 드래곤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드래곤밖에 없을 것 같아. 베가펑크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렸을 텐데 베가펑크 의식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로성인가? 베가펑크 쪽에서 그걸 한다면 쿠마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러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죠. 나 일단 그 뒤 본인은 세턴 성에게 뛰어올라서 칼로 가슴을 찌른다. 그리고 세턴 성의 가슴에서는 피가 팍 뿜어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턴 성이 좀 잡밥이 아니야?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기습당해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 가지고 아직은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 카이도우급 맷집은 아닐 것 같네요. 카이도우였으면 칼이 안 박혔을 그렇습니다. 텐데. 하지만 엄청난 재생력이 있어서 피 정도 튀는 거야. 1초면 재생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니가 엄청 센 걸 수도 있습니다. 보니가 센 건 아닌 것 같고 세턴이 어느 정도 셀지는 다음 화를 보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이번 화에서 근데 전 그게 충격적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막 머리 터진다든지. 그렇습니다. 세턴의 강함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챕터가 끝이 나게 됐고 이제 다음 주는 휴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연속적으로 연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원피스 1094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